안녕하세요. 마시다예요. 오늘은 요괴워치 쓱쓱 조립 피규어 총 10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6종 글씨를 지울 수 있다냥. 작은 부품이 들어있으므로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조심하시기 바래요. 라인업 집안양 A, 집안양 B, 로봇냥, 로봇멍, 로봇거북, 로봇스네이크. 요렇게 조립하는 건가 봐요. 자, 이제 상자를 까볼까요? 두근거려. 누가 들어있을까? 넌 누구지? 나오세요. 어머나! 로봇망이야. 다 조립이 되어 있네. 레몬 민트향 캔디. 사탕을 먹어볼까? 두 알이 들어있네요. 사탕을 먹으면서 로봇망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굉장히 단단하게 박혔네요. 가위로 짝뚝. 어, 예뻐. 로봇망 나와. 로봇망. 참 단단하게 비닐에 쌓여있네. 어머, 어떡해. 발이 빠졌다. 다리 다시 꽂아줄게. 반대쪽 다리도 두쪽 다 잘 꽂아줬어요. 아, 로봇망. 옆모습, 뒷모습. 노란 가방을 메꾸나 로봇망이었어요. 야. 자, 두 번째는 빠르게 개봉해봅시다. 오, 이번엔 새로운 것 같은데. 오, 빨간색이 보이는데? 뭐지? 우! 로봇냥. 그리고 역시나 레몬 민트향 캔디가 들어있어요. 로봇냥 꺼내줄게. 가위로 손 조심하면서 짝뚝. 로봇냥, 로봇냥 어서 나와. 와, 예쁘다. 와, 로봇냥. 옆모습, 뒷모습 로봇냥이었어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로봇멍 로봇냥에 이어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아, 이번에도 새로운 친구 같은데. 로봇 스네이크다. 비닐을 벗겨줄게. 싹싹싹. 로봇 스네이크 친구 나오세요. 아, 나왔다. 주황색 몸통에 녹색 눈이에요. 로봇 스네이크. 머리 위에 하얀색 꽃이 있네요. 밑바닥도 예쁘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다시 조립을 해주면 된답니다. 바닥에 하늘색 하트 무늬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꼬리 부분 부품이었더라고요. 됐다. 하얀 꽃 모자를 쓴 로봇 스네이크였습니다. 로봇멍, 로봇냥, 로봇 스테이크가 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장난감은? 아, 요게 요렇게 눌러서 뜨는 거였구나. 로봇멍! 로봇멍 중복이었어요. 아, 좋아. 자, 다섯 번째는 자세히 보니 여기에 개봉구라고 써있네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이번에 친구는? 와! 집안양이야. 조심조심 싹둑싹둑 비닐 속에서 꺼내줄게. 집안양 친구. 얍! 와! 어머나. 선건이가 두 개가 짠! 아, 예뻐. 옆모습, 뒷모습, 아, 밑모습, 위에 모습. 집안양이었어요. 자, 다섯 친구가 나왔고 여섯 번째 상자를 까볼 건데요. 전 6종이거든요. 우리가 나온 친구가 집안양 A, 로봇냥, 로봇멍, 로봇스네이크가 나왔잖아요. 집안양 B와 로봇거북만 나오면 다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만났던 집안양 A였네요. 집안양 A가 하나, 둘, 두 마리가 되었어요. 둘이라서 더 외롭지 않아요. 자, 일곱 번째 개봉고를 눌러서 다른 아이다. 오, 로봇가북이다. 짠, 로봇가북. 이거 모자인가? 오, 요렇게 벗겨지기도 하네. 다시 끼우면 되겠죠? 로봇가북은 입이 아주 옆으로 기네. 옆모습, 다홍색 가방을 맸네요. 동그란 모자를 썼어요. 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모습이에요. 로봇가북이었어요. 여덟 번째는 로봇냥이다. 중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집안양 B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건데 누굴까요? 로봇 스네이크 중복. 쌍둥이를 만났어요. 하트가 뿅뿅. 사이좋게 계속 둘둘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 상자 하나. 이번엔 집안양 B일 것인가요? 나오세요. 집안양 B다. 드디어 집안양 B를 만났어. 와, 다 나왔어요. 일단은 비닐을 다 벗겨주고 얼굴도
쿨쿨 잠자는 지방향이었어요. 어머나 귀여운 다리.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자네요. 잠자는 지방향이었어요. 일어나, 아침인데 계속 자고 있죠. 너 조금만 더 잘게. 지방향이었어요. 오늘은 귀여운 여개워치 캐릭터 친구들을 만나보았어요. 러버냥, 러버스네이크, 러버멍, 러버거북, 지방향 둘.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 친구들을 만나보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